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상원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주에서 60세 이상 주민들은 예약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신을 맞은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인당 하루 최대 511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지급하는 백신 휴가와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제안한 초대형 법안은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패밀리 플랜입니다. 뉴욕시가 6월부터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캠페인을 벌려 수십만 개의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ETA를 도입하면서 미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애마존이 미 식료품 체인인 호푸드에 손바닥 인식 결제 시스템 애마존 원을 도입합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5th Avenue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아재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다음 달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상원이 오늘 표결을 통해 마지에 히로노 의원이 발의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 법안을 찬성 9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는 조시 하울리 공화당 의원이 던졌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혐오 범죄에 대한 법무부 등 행정부가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주와 지방 정부가 온라인으로 증오 범죄를 신고할 체계를 확립하며 증오 공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공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히로노 의원이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란타 총격 사건 직후인 지난 3월 23일 발의한 이후 공화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한 달 가까이 표류했지만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적극적인 중재로 초당파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돼 의결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공식 발효됩니다. 하원의 낸시 펠로시 의장은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곧바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 처리에 대해 증오범죄는 용납될 수 없고 연방법 집행관들은 이를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권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 등이 급증했고 지난달 애틀란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 요구가 커졌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주에서 60세 이상 주민들은 예약을 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7일부터 예약 없이 50세 이상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내일 오전 5시부터 뉴욕주 내 16곳의 백신 접종 센터에 방문하는 60세 이상 주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 주민들이 예약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곳은 맨하탄 제이콥 제비스 센터, 퀸즈 요크 칼리지,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 등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17일부터 예약 없이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한 50세 이상 시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성인의 절반이 아직 첫 번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뉴요커들은 뉴욕시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9%인 약 3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적어도 한 번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며 뉴욕주 전체의 42.6%가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는 3분의 1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은 580만 명으로 주 전체의 29.2%에 불과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까지 18세 이상 미국인 중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51.5%인 1억 3,301만여 명이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33.8%인 8,725만 5천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성인의 절반이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고 성인 3명 중 1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에 배포된 백신은 2억 7,793만 8천여 회분이며 이 가운데 접종된 백신은 2억 1,595만 1천여 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돌파 감염이 된 경우 증상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7,700만 명 가운데 약 5,800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도 어제 보고서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욕 락펠러 대학의 로버트 다넬 박사는 돌파 감염 사례 모두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별 예방률은 파이저 95%, 모더나 9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NBC 방송은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한다 해도 돌파 감염 사례들의 증상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백신이 중증 이행을 막는 보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정한 유형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 중이며 연구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과의 연관성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제러미 카밀은 실험실 자료를 토대로 변이가 돌파 감염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돌파 감염 사례로 남아공 변이와 브라질발 변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92일째인 어제 미국 내 백신 접종이 2억 도수를 돌파했다며 정부의 노력과 미국인이 자랑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미국 내 공급 우선 원칙을 밝힘에 따라 한국 등 많은 국가가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무부도 현재로서는 자국면에 대한 백신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각국이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1인당 하루 최대 511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지급하는 백신 휴가와 이와 관련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연설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또는 80시간의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휴가를 제공하는 업체는 유급 병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종업원 규모가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체는 백신 접종 관련으로 유급 병가를 사용한 종업원 1인당 하루 최대 511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혜 기간은 10일 또는 80시간이 적용됩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 등으로 인한 결근에 따른 소득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들은 백신 휴가를 통해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후 쉬면서 반응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유급 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 크레딧 혜택 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금 크레딧 시행은 더 많은 기업이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배려해 결국 백신 접종자 수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표속입니다.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일하는 근로자가 백신 접종이라는 애국적 의무를 다하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단 1달러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 통과된 경기 부양 법안과 현재 계류 중인 2조 3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이어 또다시 초대형 예산 제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입법 제안은 1조 달러 규모의 일명 미국 패밀리 플랜 방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 보육과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된 미국 패밀리 플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연방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이를 공식 제안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약 2,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원 교육에 2,000억 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광대역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기후 친화적인 산업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제안은 의회와 협상 중입니다. 더 힐은 인프라 법안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공화당을 회피할지의 여부는 백악관이 새로운 가족 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지와 함께 결정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인프라와 가족 계획을 3조 3천억 달러의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하거나 혹은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눈앞에 둔 뉴욕이 본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인 뉴욕시는 3천만 달러를 투자해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캠페인을 벌여 이를 통해 호텔 사업 등 수십만 개 일자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기 이전 뉴욕시의 관광 캠페인의 예산은 3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뉴욕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기존 예산의 10배를 광고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도 성명을 통해 관광이 뉴욕시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뉴욕시 내 수십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을 방문한 관광객은 6,660만 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방문객은 2,230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방문객을 3,6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업 정보업체인 STR에 따르면 올해 1월 38%에 불과했던 뉴욕시 내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4월 둘째 주 52.2%까지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뉴욕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2년 이내에 75대의 전기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까지 뉴욕시의 모든 스쿨버스를 전기 스쿨버스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2040년까지 100% 전기 차량 도시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모든 새로운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갖추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또 지난해 예산에서 삭감된 도로변 쓰레기 퇴비화 서비스를 부활시킵니다. 도로변 쓰레기 퇴비화 서비스는 시민들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은 8월에 시작하고 수거 서비스는 10월에 시작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도 이제 전자여행 허가제 ETA를 도입합니다. 우선 5월부터 ETA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가 한국 입국 시에 입국 심사가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오는 5월부터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 심사 대에서 본인 여부, 위변조 여권 등의 확인만 거치면 입국 가능합니다.
ETA 제도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출발 전에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미국을 포함한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한국의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촉해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로 통보받게 되고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수수료는 한화 만 원이며 5월부터 8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애마존이 미 식료품 체인인 홀푸드에 손바닥 인식 결제 시스템인 애마존 원을 도입합니다. 우선 시애틀 메디슨의 홀푸드 매장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아마존은 어제 시애틀의 브로드웨이 홀푸드 매장에서 아마존 원을 도입했으며 향후 몇 달에 걸쳐 시애틀 지역의 7개 홀푸드 매장에 아마존 원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원은 지난해 9월 처음 선보인 결제 시스템으로서 쇼핑객들은 스캐닝 기기 위에 손바닥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바닥 지문과 연동해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이미 자사에서 운영하는 10여 개의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해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홀푸드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은 2017년 홀푸드를 130억 달러, 한화로 약 14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에 첨단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편의점인 아마존 고에서는 아마존 원 외에도 쇼핑객들이 물건을 집은 뒤 점포를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이 직원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은 손바닥 인식 스캐너 도입이 고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영국의 첫 아마존 미용실인 아마존 살롱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CNBC에 따르면 영국의 이스트 런던 지역에 미용실인 아마존 살롱을 오픈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살롱은 우선 임직원 전용으로 운영되며 이후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홈모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0여 개국이 참여한 화상기후정상회의 첫날 개막 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같은 과감한 목표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운송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들은 미국이 2050년 이전에 제로 배출 경제로 가기 위한 길을 놓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 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이었던 뉴욕의 경찰관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경찰 소속 빈센트 청 경관이 지난 3월 뉴욕의 시위 현장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에게서 고양이를 먹는 놈이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또 청 경관을 향해 반복적으로 간장이라고 부르며 모욕했습니다. 당시 청 경관이 배치된 시위는 미국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종 간의 평등 촉구가 목적이었습니다. NYPD는 영상에 담긴 용의자 테럴 하퍼를 수배했습니다. 또 NYPD의 조치와는 별개로 NYPD 경찰 노조는 용의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모두 아시아계 관련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 노조는 뉴욕은 증오와 폭력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찰이든 민간인이든 어떤 시민도 인종차별 욕설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USC에서 한인 교수가 한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소송으로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티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USC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밝힌 한인 여성 김모 씨가 USC 교수인 박모 씨와 USC 대학 측을 상대로 성적 학대, 성희롱, 인권침해, 조직 내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실패, 성폭행,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박 교수의 학생 조교로 일했었다는 졸업생 김 씨는 소송에서 교수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두 아이를 가진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자신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으며 자신 말고도 다른 한인 여학생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 박 교수의 학생 조교로 채용된 이후 3년간 박 교수가 그의 권위를 이용해 학교 내에서 김 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는 등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 희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S에 따르면 1997년 USC에 종신 교수로 채용된 박 교수는 현재 나이 76세로 대학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교수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할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점치는 사이트 골드 더비에 따르면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압도적인 부동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여정은 전문가 27명 중 24명으로부터 수상자로 지명됐고 골드더비 편집자 11명, 지난해 오스카상을 정확히 예측한 톱 24회원, 지난 2년 동안 아카데미상 예측 정확도가 높았던 올스탑 톱 24회원의 표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또 일반 회원의 76%가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예측했습니다. AP통신은 아카데미상 결과를 예측하는 영화평론가 진단을 통해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부문에서 부동의 1위로 꼽으면서 윤여정이 확실한 대세다. 윤여정이 아마도 수상자가 될 것이고 수상자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25일 오후 5시 ABC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5개 나라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패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